생명과학 1을 학습할 때에는 생명과학 1과 관련된 스킬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크스의 책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,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강의를 상세하게 해주시는 분이 백호 선생님이라고 듣고 확인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백호 선생님의 본 교재를 통해서,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, 서브노트나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이 백호 선생님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본 교재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1차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, 2차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서브노트의 백지 복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념에 대한 두 번째 정리와,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새틈새 미니북을 보면서 개념이 부족하지 않게 이제 잘 채워주는 그러한 공부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사고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상크스 강좌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명과학 1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전 문제를 접할 때나 신경, 근수축 문제를 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제 갈피를 잘 못 잡는 학생들이 많은데, 그러한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스킬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양질의 문제는 물론 개념 모의고사까지 이제 같이 제공을 해 주시면서,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본인만의 부족한 개념들을 그런 개념 모의고사를 통해 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생명과학 1을 개념 강좌는 수강을 했는데 고난도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백호 선생님의 강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